재훈이 형이.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촬영부터 따야 돼요. 자,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안녕하세요, 맹튜브입니다. 네, 저희 군대 후임. 네, 맹튜브 유튜브도 진행하고 있고 레크레이션 MC도 활동하고 네. 있고 아주 아주 다재다능한, 정말 말도 잘하고 싹싹하고. 아, 그럼요. 정말 성실하고. 성실 인정. 네, 모든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가끔 얄밉긴 해요.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죠? 오늘은요. 네. 그 여태까지 그 JJ한테 궁금한 내용들, 네. 그동안 질문은 했지만 답글은 받지 못했던 그 궁금증을 여러분들께 좀 해소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Q&A 첫 번째 질문. 빠밤. 출발. JJTV 구독 플리즈. 알았는데 네. 일단 가장 인간미가 네. 넘치는 질문이에요. 그냥 네.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네, 출발. 박상민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JJ님, 소주파, 맥주파. 하나, 둘, 셋. 소맥파. 아, 소맥파. 소맥파. 아, 요거. 섞어요. 저는 섞어요. 무조건 섞어요. 왜 소주는 안 드시는 거예요? 소주만 먹는 것도 싫어하진 않지만 네. 이렇게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쓴 게 덜해요, 소맥을 먹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소맥을 먹으면 씁쓸하면서 그 시원함이 같이 이렇게 쫙 뭔가 되게, 그리고 저도 저 뭐 밥 먹을 때 좀 무거우거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술도 똑같아요. 맛있는 것도 꿀꺽꿀꺽 먹는 걸 좋아하지. 그래갖고 찔끔찔끔은 뭐 감질만 나는 거죠. 근데 맥주는 좀 덜 취하게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섞어 먹으면 적당하지 않나. 요걸로 약간 변형된 질문은, 언제 좀 취하고 싶었어요?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네. 아, 오늘은 좀 술이 땡긴다. 이렇게 뭐 먹방 찍으실 때 말고. 아, 먹방 찍을 때 말고. 네. 아, 요즘에 최근 들어서 술이 땡겼을 때는 뭐 그렇게 자주 있진 않은데, 편집하고선 영상을 제가 바로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업로드 예약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밤새 편집하고. 그럴 때는 일 끝나고 진짜 한잔 딱 하고 싶죠. 아... 그게 딱 자는데 그냥 자는 거랑 한잔 딱 하고 자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아니, 뻗을 때 이 상쾌함이 네. 다르고. 네, 아니면 가끔. 또 이렇게 방 청소할 때 머리카락 많이 나올 때. 아, 그럴 때 이제 탈모. 그러니까 탈모 때문에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네, 네. 네, 땡기긴 하죠. 아, 원래부터 크리에이터가 꿈이었다. 혹은 아니, 돈이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했다. 아하. 자, 일단은 네, 신박TV님 많이 쳐놓고 감사드립니다. 아, 일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처음에 시작한 거는 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영상을 만들 줄은 알았는데 요걸 어디다가 뭐 어떻게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재밌게 나름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재밌게 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해드리자면, 취미로 시작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본업으로 요걸로 돈을 벌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단. 네. 맥스 많이 드시던데. 아,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하루에 3시간밖에 잠을 못 잘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 잠 깨는 방법 같은 거,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그 맥스 엄청 드시죠? 엄청 먹어요. 맥스 지금 집 앞에 저기 쓰레기 저거 분리수거 통에도 엄청 많고. 네. 아, 왜 한편으로는 맥스를 협찬받느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맥스는 에너지 드링크 대체로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네. 자주 먹는데, 또 커피를 좋아하니까 한참 먹을 때는 뭐 하루에 막, 예전에 치킨집 배달할 때는 하루에 막 6캔, 7캔 먹었어요. 와, 너무 예,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지금도 많이 먹고 있어요. 하루에 2캔, 3캔은 먹는데. 네. 잠 올 때 잠 안 오는 방법? 안 오는 방법은 없어요. 참는 게 익숙해지는 거. 한 번, 두 번 참다 보면 적응이 돼요. 근데 그게 또 쌓이잖아요. 제가 지금 한 1년이 넘게 쌓였는데 이제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면 안 되고 공부를 네. 해야 돼.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맥스를 한번 사드시고. 가장 좋은 에너지 드링크 추천은,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거는 아무래도 핫식스가 저렴하다 보니까. 핫식스. 네. 근데 효과가 가장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건데, 몬스터가 제일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아, 오늘은 좀 밤을 새야겠다 할 땐 몬스터 드시고. 아, 근데 밥 요즘에는 안 먹어요. 아, 에너지 요즘은. 드링크까지 먹으면은 아. 몸이 더 힘들어지는 느낌이라. 근데 아. 맥스는 먹고 있습니다. 맥스는 제가 볼 때 그냥 중독이죠. 아까 어떤 분이 중독이야. 니은 이응 시온님이 맥스 중독이라 하셨는데 네. 맥스는 잠과 별개로 그냥. 네, 혹시 조지아 관계자님들 이 영상 보시면요, 네. 제가 다른 광고 협찬은 안 받는데 조지아 맥스 광고 들어오면 받을게요. 어차피 지금 영상에서 이걸 받지 않더라도 먹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너무 까기만 한다.
아 제품을 너무 까기만 한다. 네, 그런 건 또 아니시잖아요. 현실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형이 그냥 저 좋으면 좋다 그래요. 이거 좋다니까? 야 이거 할래? 해볼래? 아 요거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여러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에요? 어, 목뒤에 딱 해놓고서. 어 무서운데? 아 안 무서워. 자 시작한다. 네? 하나 둘 셋. 여기 괜찮다니까요? 진짜로? 오지? 어 뭐가 좀 쏘는데요? 괜찮지? 안마기 같지? 그냥 마사지기 같지? 네. 아, 좋으면 좋다 그래요! 싫으면 싫다 그러고 그냥 그겁니다. 자 오케이 껄게. 아 잠시만 준이짱님 가신대요. 어디? 준이짱님 이제 네 준이짱이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히 네.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히 갈게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좋으면 좋다 그러고 네. 이게 정말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러고 사실 그리고 그 콜드부스터도 제가 그냥 조금 엉뚱하게 실험을 하긴 했지만 아 이거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 하고 뒤에서 이런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추천을 해드렸어요. 최강 존멋 JJ. 최강 존멋 JJ. 네, 요거는 이제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요인 그리고 네. 여자친구 만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고퀄리티 편집은 대부분 누가 하는지 급성장하게 된 가장 큰 핵심 영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고마운 친구예요. 맞아요. 아 소중한 친구예요. 너무 고마워. 너무. 왜냐면 네. 제 주변에 있는 동생들도 JJ 형 하면 이렇게 갸우뚱하는 동생들이 있다가 야 마약백에 그 계란 터진 형 하면 아는 애들 많더라고요. 네. 여자친구 만들 생각이 지금 요즘에 조금 뭐라 그럴까 뭐 외로움을 타고 막 이런 시기가 창창 지나가지고 네. 예, 저 요즘에는 지금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고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뭐 요런 느낌보다는 영상을 하나 더 올리는 게 요즘엔 재미가 더 있어서 그래도 이상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요즘에 제일 자주 보는 스칼렛 요한슨. 스칼렛 요. 네, 요즘에 심심하면 마블 영화 보거든요. 아 진짜? 피로 풀고 싶을 때. 아 네. 그러면 딱 형님이 콘텐츠 촬영하러 딱 가는데 스칼렛 요한슨 같은 사람 딱 지나가요. 말을 걸 거예요 안 걸 거예요? 스칼렛 요한슨이 지나가면 걸지.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 그런 느낌. 딱 형의 이상형 같이 딱 생긴 사람 딱 지나가면 먼저 아니, 말을 거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나 그냥 쳐다만 보고 이쁘다 하고 아 근데 그분이 느낌. 말을 걸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아 그러면은 말하죠. 말해요. 말하죠.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죠. 맛을 보여주실 거예요? 안 보여주실 거예요? 맛을 안 보여줘요. 아, 네, 보여줄까요? 네. 자 우리 엑시아님께서 또 2,000원 주시면서 모두가 궁금한 그 질문 맞아요. 두둥! 형님 단독 팬미팅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 그거는 제가 올해 안에 추진해볼 계획이고요. 네. 팬미팅 아 솔직히 팬미팅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거 좀 그런데 팬미팅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소소한 정모 느낌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네, 정모 느낌으로 올해 안에는 추진을 해볼 거고요. 네. 그리고 막 규모가 막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식당 큰 거 하나 예약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MC는 우리 찬영이가. 아, 그때는 페이가 나오나요? 아, 드릴게요. 아, 나오나요? 드릴게요. 드려야지. 자, 그리고 람미님께서 2,000원 해주시면서 먹방 찍으면서 진짜 맛있게 드시던데 평소에도 그렇게 드시나요? 예, 그건 원래 그렇게 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은젤님과 합동방송 때 컨셉이셨나요? 아, 이거 막... 아, 그... 기파 주시는 분. 아, 그거요. 사실 좀 되게 그 저는 그 이어 이팅이라는 그 ASMR 자체를 그러니까 저는 요게 자꾸 소름이 돋아가지고 네. 예, 저는 약간 사진방송 같다라는... 네, 그 컨셉이라기보다는 그 리액션 자체는 솔직히 조금 더 과장을 하긴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저 진짜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질문해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누군가 귀를 파주는 게 네. 얼마만이었어요? 아? 귀를 파줬어요? 은질님이? 너 영상 안 봤지? 네. 영상 보지도 않고선 야 그냥 내가 썸네일에 해놓은 대로 어그로 그거 해놓은 대로 귀 파주는 거 어땠냐고 그러는데 와 영상은 보지도 않고 생방에서 이렇게 때려버리네. 근데 죄송합니다. 자 커트. YC 킴님께서 JJ님 뒤에 소파 베드는 괜찮은가요?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자 오케이 갑시다. 야 너 잠깐만 나와봐라. 네. 여러분 소파 베드 이거 어디서 샀는지 딱 말해드릴게요. 이거 위 소파 베드고 절대 사지 마세요. 그냥 소파로 쓰실 거면은 소파로 아 보여드릴게요. 자 소파로 써요. 앉아요. 야 다리 이만큼 남아요. 애매해. 높이가 너무 애매해. 자 그리고 이렇게 해요.
요것도 애매해. 너무 낮다. 쇼파치고는 너무 낮고 배드로 써요. 쇼파 배드니까 침대로 쓰려고 해요? 폭신폭신해. 괜찮아. 폭신폭신해. 괜찮아. 딱딱해요. 이거 딱딱해.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자려고 눕잖아. 허리 아우 씨 이렇게 돼요. 요거 쇼파 배드로 사실 분들은 절대로 여기다 이불을 막 두꺼운 걸 따로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맨바닥에 이불 까는 거랑 똑같아. 사지 마요. 사지 마요. 물어보지도 마 이거. 얼마로 산대 이거? 20만 원 가까이 했어 거의. 어, 형 침대를 사세요. 그러니까 침대 매트리스 살 아니 근데 산 게 이거야 또. 아! 침대로 쓰려고 샀다. JJ 보고 샀다. 샀는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또 욕하겠죠? 샀는데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여쭤보지 마세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아우 여기도 아파. 배경 못해요. 해보세요. 여기 이걸 괜찮게 쓰려면은 대각으로 누워서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못 놓는다니까. 못 자요. 저기서 못 자요. 나무예요. 딱딱해요. 저 밑에 와. 하나 두 칸만 말랑말랑하고 저기 그냥 딱딱한 나무고 높이가 낮으면은 모르겠는데 더 높아요. 야 반대로 누워봐. 다리 그쪽에다 두고. 아 이렇게 못 자요 이게. 왜냐면 편하냐? 가지고 피가 약간 거꾸로 가는 느낌이에요. 네. 소파로 쓰기에도 높이 애매하죠. 그리고 배드로 쓰기에 침대로 쓰기에 아주 안 좋습니다. 못 써요 이거. 아, 내가 이거 요 이 위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내가 뭘 하지? 제가 느꼈는데요. 걸으세요. 네. 걸으세요. JJ 집에 있는 건 다 걸으세요,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우리 나무늘보 되고 싶다 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네. JJ 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힘든 점과 네. 우리 제군들이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솔직히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고 제가 뭐 싫거나 뭔가 제가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고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네네. 지금처럼만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송을 하면서 힘든 점? 방송하면서 힘든 점? 아, 요즘에는 편집하면서 밤새면은 예전보다 피로도가 조금 많이 몰려와서 그냥 몸이 조금 힘들긴 해요. 네, 몸이 조금 힘들긴 한데 요 점은 제가 이제 편집자 한 명 더 할 거고 우리 지금 편집자가 더 편집의 일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앞으로 영상에서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밝아진 네, 조금 더 밝고 활기찬 다크서클도 살짝 옅고 요거 여러분 저 리뷰 할 거니까 요거는 근데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영상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주기적으로 사용하고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혹시나 이게 효과가 없을까봐 혹시나 좀 요거 제품 판매처에서 조금 불안하시면은 네, 불안하셔도 그 사실대로 일단 얘기해 드릴 거니까 일단 네.